네, T1과 뉴클리어의 경기, T1의 공격으로 시작됩니다. 대략 저는 좀 생각이 드는 게 메피 선수가 승계참 쪽에서부터 포탑 예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나왔다라고도 느껴지긴 했거든요. 과연 뱀픽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첫 번째 뱀픽입니다. 뉴클리어의 선택. 뭐 대처 플로레스류나 뇌크를 그렇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 대처입니다. 대처 무난하게 선택을 해주고 T1 이어서 공격 후 퍼펜 들어갑니다. 빠르게. 선택해주네요. 플로레스. 굉장히 네. 무난하네요. 대처와 플로레스 밴입니다. 이어서 T1이 방어밴을 들어갑니다. 만장일치로 예거. 예거. 뭐 와마이 밴이라고 생각을 해도 이제 요즘 무난할 정도로 비슷하게 사용이 되는 오퍼레이터잖아요. 뉴클리어에서 마지막 밴이죠? 생각을 그래도 잘한 게 T1 입장에서도 이제 아까 바로 말씀드렸잖아요. 메피 선수를 예거 포지션에다가 포탑으로 충격찬 박아 도봤는데 생각보다 너무 안 좋았다. 아, 네. 겸사겸사 그냥 우리도 우리도 안 그럼 쓰고. 안 쓰고 반대로 이제 메피 선수의 역할을 다른 쪽으로 돌리면서 본래 이제 제 컨디션을 나올 수 있는 포지션을 주기도 하고. 네, 마지막으로 미라 밴까지 이루어졌습니다. T1이 종종 예거를 밴하는데요. 예전에 탈론가의 경기에서도 밴을 했었고. 이렇게 되면 보통 예거를 하던 선수가 다른 오퍼레이터를 하게 됩니다. 일단 그래서 비행기 뭐 전시. 그냥 와마이라던가 이런 오퍼레이터를 자주 하게 되죠. 네. 아, 제가 오늘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적어도 이제 수요일 날 에픽 노스부터는 좀제 컨디션이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이게 진짜 막 흥분이 되는데 네. 제가 속으로 스스로에게 한다. 아. 소리 지르면 안 돼. 소리 지르면 안 돼. 안 된다. 절대 소리 지르면 안 된다. 계속 지금 생각하고 있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이군요. 근데 진짜 경기들이 너무 재밌다 보니까 몸이 막 움찔움찔해요. 정말. 네, 맞습니다. 아. CG에서 네. 브리핑을 못하는 사람이 더 답답하거든요, 원래. 그건 아닌 것 아, 같아요. 그건 아니군요. 네. 네, 박지현 선수가 오사를 가져왔습니다. 아. 브리핑 안 하기만 해봐. 혼나. 네. 오사. 오사 선수가 뮤트 채무를 반대편에 설치를 해주면서 조은님을 방해해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병 모두 방어했고 T1은 과연 반대편에서 힘을 실어줄까요? 오사를 갖고 왔다는 건둘중 하나입니다. 반대편을 오사 방패를 이용해서 밀어낼지 아니면 전면에서 오사 방패로 일단 드론이 전면입니다. 박지현 선수 드론은 둘다 해도 사실 뭐 크게 상관은 없기는 해요. 그렇죠. 네, 스포는 지금 네, 정면이네요. 일단 정면에서 방패 나와 있는 거 있으면은 방패 먼저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반대편으로 도는 방식도 있고. 네. 지금 우스카 선수가 들고 있는 중앙계단 방패를 말하는 거죠. 크레이지 보이 선수는 그냥 기본 캠 제거와 더불어서 내부 안쪽에 있는 이제 소모대 캠 제거 정도만 하면서 우리 뒤쪽도 푸시할 것 같지 않아라는 걸 보고 있는 오, 거고요. 크레이지 보이 선수가 허니 선수 맞습니다. 이거는 그냥 긁어보다가 잡힌 것 같은데요? 아, 스폰 킬을 한다기에는 방금 킬 전에 위치는 아니고요. 바리케이트가 쭉 남아있는 상태이기도 했었고, 네. 어찌됐건 굉장히 기분 좋은 출발을 하고 있는 T1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나마 시작하자마자 5대 4를 만들었어요. 아, 그리고 오늘 첫 번째 빌라였죠. 스피어와 바이퍼의 경기에서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서재초까지 클리어하는 그 면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면 이제 추후에 계단을 위쪽으로 쭉 밀고 올라갔을 때 서재 인원에게 뒤를 잡히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라이언, 이 원디와 동시에 메피 선수의 수류탄이 들어갑니다. 메피 선수 이전 빌라 맵에서 그렇죠. 이거 박지현 선수가 먼저 들어가면서 다른 오퍼를 쏘면 오사가 방패를 불고. 아우, 근데 타격이 너무 큽니다. 오사가 다시 펴줘야 될 것으로 같은데? 보이고요. 이거 중금수탄 한 대만 맞아도 빈사 상태가 됩니다. 다운이네요. 중금수탄 한대 맞으면. 그래도 지금 별다른 피해 없이 앞쪽까지 밀고 오는 데까지 또 성공을 했고요. 이게 수류탄 같은 오퍼레이터 가젯들을 하나도 사용을 안한 상태에서 올라왔잖아요. 2층에서 와, 메피 와우. 피지컬로 정말 빈틈이 없는 선수입니다. 슈퍼 JK 다운. 네, 연이어 2명 다운되면서 5대 3. 미사 선수의 성향은 사이트에 갇혀 있지 않고 먼저 나가기도 하는 선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레펠로 가둬놓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미사 타격을 크게 입었습니다. 시간도 1분 아직까지 10개 남아있고 위치가 위에서 파악이 되면 이렇게 그렇죠 쿠킹 수류탄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오, 괜히 지나가던. 아, 완벽한 라운드는 실패했습니다만 네, 미사 선수가 메피 선수를 잡아냅니다. 미사 이대로는 못 간다. 미사 다 미사 밀고 간다. 설치까지 막았고 오사 방패를 트리플킬.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오사방패를 선수 오사방패를 역으로. 아 근데 어? 술탄 없고 하지만 섬광은 있어요. 지금 금고에 들어온 게 아닌가요? 섬광으로 몰아내면서 역으로 돌아줍니다. 역으로 돌아주면 하지만 11 아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이게 오사방패를 그냥 버티면서 한번 교전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하지만 이제 시야가 없다 보니까 네. 언제든지 뒤로 돌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럴 바엔 내가 역으로 먼저 돌자 라는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T1이 다소 손쉽게 한 라운드 가져갑니다. 어 근데 손쉽게라고 말은 말씀하셨지만 순간적으로 네네. 미사 선수 하나로 통해서 아 그러니까요. 약간 다 뒤집힐 뻔했어요. 네. 미사 선수 이대로는 못 간다. 초반과 중반까지는 정말 매끄러웠죠. 그렇죠. 네, 네. 정말 물 흐르듯이 어 박재현 선수가 오늘은 또 오사를 많이 보여줄 예정인가요? 네, 변경될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이트는 바로 반대편으로 틀어주는 뉴클리어 오퍼레이터 픽은 아 이거는 카이드 미사 선수가 알리바이를 챙겨왔습니다. 3벽은 카이드가 있기 때문에 모두 강화를 한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박재현 선수는 트위치로 변경을 하면서 가젯을 제거해 좀 더 힘을 실어주려 합니다. 또 트위치 하면 박재현 선수거든요. 방탄 카메라 천문 로테이션을 바라보도록 설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방 쪽 시야는 따로 확보를 하지 않은 채로 카이드 집게발로만 벽을 막아놓는 안방 쪽 바라보게 설치되는 거 맞죠? 반대편에서부터 EFC를 어느 정도 진행을 하면서 트위치로 뭐 기본캠 제거해주고 방탄캠도 이중문 쪽에 들어오면서 슬며시 제거해주면서 각을 보는 방식이 가장 베스트가 될 것 같고요. 아루카즈 선수 드론을 한번 보고 싶었을 텐데 보지 않으려고 했던 노력이 보입니다. 뭐 슈퍼JK 선수의 멜루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 위치를 오랫동안 버티기는 좀 힘들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ADS 가젠류를 따로 뭐 체크 당하면서 이렇게 버티는 방식도 아니고요. 근데 일단 미사 선수와 3명의 인원이 근데 이거는 이게 뭔가 좀 더 정문으로 들어왔다라는 브리핑이 그 방금 버티고 있던 인원이 있거든요. 네 그렇죠. 허니 선수의 입에서 좀 나와서 확인을 해봤다면 좋았을 것 같네요. 라이언이 어디? 오히려 미술 공방에서 성강탄 또는 수류탄을 던져주고 있는 인원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뉴클리어는 두 판 모두 시작하자마자 알고 있어요. 읽고 시작하네요. 아 드론이 밑에 있었어요. 와 이 와중에 90도 폭도까지도 지금 잠가놓고 있다 보니까 빠질 거면 그냥 빨리 선택해야 돼요. 아 오히려 우스카 선수가 도와주러 가나요? 근데 왜냐면 그대로 빠져 있어봤자 진짜 이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차라리 이럴 바에야 그냥 힐. 반대편 계속 힘을 그렇죠 실어봅니다. 네. 저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지금 우스카 선수가 있는 이중창 쪽에는 아직 바리케이드가 깨져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도저히 안 되겠던지 하지만 뉴클리어 절반 먹었는데 성공을 했었고 C4 오퍼레이터는 이제 라이더 선수 혼자밖에 없는 상황. 딱 절반 먹고 나면 또 이제 안방으로 두 명 정도 돌리겠죠. 그렇습니다. 시간이 여유로운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레지보이 선수라던가 박전 선수 돌려가면서 3, 2 전략으로 밀고 들어갈 거고요. 네, 시간은 아직 1분 남았습니다. 아파요. 타격을 크게 줬습니다. 또 무리할 필요 없이 이제 안방으로 좀 인원 가야죠. 뭐 크레지보이 선수도 지금 이제는 천문대 레펠을 타주면서 인원 체크해주고 있고요. 인원이 여유롭다 보니 뭐 천문 레펠까지 타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안방 외부는 물론 천문까지 잠겼습니다. 11 아직까지도 라이언 E1D가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네, 마지막 한 번에 밀고 들어갈 때 사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라이더의 C4는 언제 사용이 될지 아직까지 감을 잡기 어렵습니다. 가스탄 3개 모두 남아있는 상황 우스카 하지만 라이더 선수가 11 선수를 잡아냅니다. 3벽 방패 근데 방패가 있어요. 근데 매피 선수라면 방패가 있어도 그냥 와우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크레이지 보이가 라이더 선수까지 잡아냅니다. 디퓨저 설치 와 정말 거리낌이 없는 선수예요. 지금 보면 가스탄 사라질 때쯤에 그냥 바로 밀고 들어와서 잡아내죠. 정말 어제 그 별장에서 수라게이트를 몸으로 맞으면서 피아노 위에 있는 방패를 그냥 보고 있으면 어쩔 건데 하면서 잡아냈던 매피 선수의 모습. T1이 연속 두 경기를 잡아내면서 2-0으로 앞서갑니다. 뉴클리어의 수비. 이게 사실 게임을 하면서 정말 확실히 나이가 어릴수록 젊을수록 게임을 잘한다라는 게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티가 나거든요. 아 그런가요? 사실 프로 경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적이 없는데 매피 선수를 보면서는 정말 나이가 깡패구나
또다시 나오는 나이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근데 나이와 재능이죠. 네, 그렇죠. 하지만 또 기본인데. 나이가 들수록 무르익는 그 경험에서 나오는 네, 짬바라고 네. 하죠. MB 테일러와 네. 김영애 선수도 그렇죠. 기가 막힌 해서 이미 늦었어요. 아, 제가 어떻게 좀 포장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 이미 늦었을까요? 최정희 캐스터님 안 했으면 저 집에 가다가 저는 레지나님과 한 팀이 아닙니다. 아, 빠른 손절. 아, 네. 저는 권력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 권력에 먼저 붙는 편이시구나. 네, 저는 아첨꾼입니다. 네, 중요하죠, 그럼. 네, 저는 김인영 해설님을 존경합니다. 네, 네, 네. 단어 선택 굉장히 좋았습니다. 존경, 네. 이게 그래서 권력을 잃은 자들의 말로가 왜 이렇게 처참한지를 알 것 같네요. 아. 네, 자, 매피 선수 이번엔 야나로 다시 한번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핑카에 이어서 야나. 요즘 11 선수는 계속해서 좀 더 안정적인 오퍼레이션을 가져오면서 DMR로 팀원들을 백업하는 그런 포지션을 많이 잡아주는 것 같아요. 슈퍼테이크 선수가 위치한 이제 비행기전 CCL 앞쪽에 여차하면은 트랙을 주자는 하나를 더 대고 아래쪽에서 언더시포 겸 겸사겸사 이제 거시를 버티는 방식을 취하려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그렇죠. 이거 사이트 그냥 바로 안쪽 에이스 살마로 열어주면서 그냥 무시하고 발빠르게 지하에서부터 오히려 올라가는 걸 선택을 해줍니다. 네, 매피 선수 계속해서 지하 로밍 견제해주는 네. 동안 팀원들 작업 들어갑니다. 네, 그냥 이번에는 보이? 주방 쪽 클리어하고서는 이제 샌드위치로 위아래로만 하겠다. 오, 이게 지금 사이트 복귀가 많이 어려운 상황에서 오! 지키고 있는 인원까지 와, 매피 하지만 아, 곧바로 트레이드? 네. 넘어오는 더 타이밍 딜레이. 때문에 좋지 않았죠. 네, 에임이 조금 흔들리죠. 하지만 연이어 와 미사까지 잡아냅니다. 우스카 혼자 남았습니다. 그냥 무력 제압을 해버렸는데요. 디퓨저 설치가 그냥 때립니다. 일로 와 이러고 우스카도 그냥 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미 사이트에 3명이 모두 진입을 한 상황. 박지원 선수의 디퓨저 설치는 아직까지 들어가고 있지 않고 잡으러 갑니다. 계단 트레이드 가죠. 하지만 SMG의 그냥 패가. 가진 않습니다. 네, 순간적으로 1대1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아 정말 T1 강하네요. 네, 이제 방금도 이제 잡으러 가도 잡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이 있는 선수들이고 팀이기 때문에 참 무력의 T1이라는 말이 사실 역사를 생각해 보면 생소해요. 아, 생소했었죠. 그런가요? 예전에는 진짜 막 11 선수 혼자만 이렇게 무력이 굉장히 강한 편이고 나머지 다 주축이 약하고 이랬었는데. 와 이제는 뭐 아루카제 매피에다가 뭐 기존에 원래 강했던 뭐 11 뭐 요리까지 있으니까 근데 두 브레인 박재원과 더불어 크레이지보드 있고 든든하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T1이라는 팀을 보면 볼수록 또 느껴지는 게 그거예요. 그 이런 유망주 이런 그 신인 선수 발굴 사업에 대해서 정말 그 지루해하거나 게으르면 안 된다. 아 항상 인재를 발굴하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새로운 선수들이 계속 나와줘야지 네. 더욱더 활성화가 되고 더 재밌어지는 거니까요. 네, 매피 선수가 다시 핑카를 그대로 가져오면서 네, 매피 선수는 본인의 플레이에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쏘면 잡을 수 있다라는 플레이가 보이죠. 본래대로였으면 뭐 쏜 같은 오퍼레이터와 더불어서 함께 나왔으면 좀 공격적이어야 되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냥 소극적인 편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워낙 상대방의 무력도 무력 이건이와 그래서 쏘네 이제 칼날 곳으로 상대방이 발빠르게 들어오는 거 어느 정도 제한을 해주고 펄스의 스캐닝을 통해서 가급적이면 상대방이 우리를 볼 수 없을 때 일방적인 킬을 좀 내보자. 하필이면 상대가 진짜 앞에 마루카져 있고 막 맵이 있으면 좀 어질어질하거든요. 정말 방어 그러니까 당하는 입장에서는 정신을 못 차리죠. 쉽게 말하면 대신 이렇게 이제 소극적이게 된다라는 거는 반대로 T1 입장에서도 나쁜 게 아니기는 해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일단 기초 작업까지는 해줄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네. 벌스로 네, 체크해줍니다. 2층에 왜 안 보이지?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네, 심장박동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네, 한 명 아, 네. 슬래치 크레이지보이 선수가 확인이 되었고 네, 나머지 인원은 진입 방향이 어떻게 되나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중창 반대편부터 일단 로밍 빠져간 인원을 제외해주고 있는 매피 이쯤 클리어는 할 수밖에 없는 게 세탁실을 푸시를 하고 싶으면은 단순히 식료품뿐만이 아니라 이 추모실을 들어야 돼요. 근데 네. 추모실에 보이는 각이 바로 2층에서부터 이 발코니에서 아래로 보는 각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 2층 사슴 쪽에 있는 인원을 몰아내야만 하고요. 자, 우스카 선수가 C4를 미리 붙여놨고 곧 이건 창문 안 넘어왔어요. 아, 네, 창문 외부죠. 이게 네, 잠깐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기도
돌바닥이죠. 아... 이거는 한번 그냥 그 올 거를 예상하고 올 거를 예상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네, 올 거 예상하고. 아 덕분에 시퍼가 단 하나밖에 남지 않은 뉴클리어. 아 그 시퍼까지 다운입니다. 아 이게 메버릭을 암살하고 갔네요. 네 11 선수가 봐줬죠. 아 엉덩이가 보였어요. 아, 매피 선수 방패 끼고 있으면 어쩔 건데. 엉덩이가 뜨겁습니다. 네. 아 무력의 T1 진짜 감개무량합니다. 또다시 박재현까지 펄스를 잡아냅니다. 무섭습니다 T1. 스카 시간은 이제 1분. 아 이게 팀들 간에 정말 이 성향 차이가 상성 차이가 그렇습니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T1의 팀 컬러가 강하게 느껴지고 있어요. 네, 디퓨저 설치 들어갔고요. 완벽한 라운드까지 1킬. 네. 아~ 다시 한번 트레이드가 이게 T1의 움직임도 굉장히 좋은 게 지금 두 번의 라운드가 다 이런 식으로 끝났어요. 어떤 식으로 끝났냐? 방금 전에는 이제 뮤트 SMG로 어떻게든 아 스모커였죠. 스모커 SMG로 한번 버텨봐서 한 명을 잘랐지만 또 나머지는 잡혔고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M5를 활용을 하면서 어떻게든 인원 한 명을 잘라내 보려 했지만 나머지 두 인원의 제압 사격에 당하는. 그렇습니다. T1이 연속 4라운드를 따내면서 벌써 4-0이고요. 이번에는 잉이 나왔네요. 심지어 공격에서 가져온 4라운드이기 때문에 지금 T1 기세는 거의 그냥 그렇습니다. 완벽하게 예. 승리를 가져가자. 최홍만이나 강호동 보고 싸우라고 하면은 참 이게 진짜 참담하고 한숨만 나오는 상황인데 심지어 그 최홍만이랑 강호동이 같이 붙어서 다니면 그렇죠. 같이 붙어 다니는데 저거 한번 잡아봐라 이러면은 불공평하죠. 그렇죠. 죽음을 택하죠. 자, 허니 선수가 일단 빠른 진입을 하고 있는 T1에게 대항책을 갖고 온 건 클래시입니다. 클래시 하지만 클래시가 또 인과 겹치게 되면서 클래시가 시야를 제대로 확보해주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클래시 확인되었고 식스픽 아니 공격팀 재선택 없이 진행을 아마루 약간 클래시가 뒤를 돌고 있을 때 빠르게 잡아줄 수도 있는 오퍼 중 하나고요. 오늘 중앙계단 쪽에 이제 섬광섬광 수류탄을 하면서 밀 때도 허니 선수가 천천히 뒤로 빠져가면서 하게 될 텐데 이러면 아마루가 90도 복도 쪽에서 들어오는 그 일전에 탈론전 때 나오지 못했던 그 아 탈론전이 아니죠 스피어 때 나오지 못했던 그 아마루의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네, 그 당시도 이제 박재현 선수는 1킬을 하긴 했습니다. 니은자야라고 하는 그 마리아라고 부르나요? 네, 니은자 복도를 또 잡아냈죠. 과연 이번 아마루는 어떤 느낌일지. 아, 90도부터 아마루 활용도가 좀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마지막까지 드로닝을 계속 아마 함께 해줄 겁니다. 박재현 선수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기원 지금 빠르게 레펠 진입하고 아 저기 누워져 있는 건 뭐라도 90도 아마루 90도 아마루 근데 있어요 지금 인원이 아직 네, 아직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 밀어야죠. 일단 밀어야 네 밀어야 가는 거죠. 밀어 아마루는 항상 팀원과 함께 해야 됩니다. 아 혼자 가면 안 되나요? 네 혼자 가면 네. 죽습니다. 아. 같이 아니면 죽는구나. 아 이제 어쩔 수 없이. 아, 네 어쩔 수 없이 들어간 건데. 그러네요. 이건이 먼저 잡히다 보니까 원래대로서는 이렇게 밀릴 때 저 지금 뒤로 빠지는 클래시의 등을 쏘는 게 아마루였어요. 그렇죠. 아, 네. 그렇네요. 원래 이러려고 가져온 전략이거든요. 근데 인원적으로 부족해진 T1. 3대2입니다. 하지만 매피. 하지만 남기에 매피고 11이고. 그리고 아 지금 11 피가. 매피 이거 재밌습니다. 클래시와 1대1 클래시와 1대1 재밌습니다. 1대1 수류탄이 없어요. 일단 클래시 총 들고 있습니다. 방패 내리고 시간은 1분 30초 아 매피를 상대로 총싸움을 선택한 허니 디퓨저 설치 들어가고요. 설치라는 페널티가 아직 있기는 한데 와 이거 들어오는 클래시 아 방패 오 아 정말 재밌어. 네 눈을 뗄 수 없습니다. 아 매피 진짜 매피 매피가 클래시를 잡아냅니다. 아 이쯤 되면 뉴클리어 입장에서 한마디 하죠. 미쳤다. 야, 진짜 미쳤나요. 네. 왓비랑 판시가 참 부럽네요. 왓비 감독이랑 판시 코치가 이런 선수들이 있으면 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연속 5라운드를 내리 따내고 있습니다. 한 라운드만 더 따내면 매치 포인트입니다. 심지어 지금 T1이 공격이에요. 네. 와, 매피. 정말 무섭습니다. 정말 무서워요. 정말 무력 진압이에요. 그럼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렇습니다. 아... 뭐 중간에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오죽하면 지금 이제 박재현 선수는 차카를 꺼내 들고 있고요. 사실 초반에 먼저 한 명을 자르고 아마루까지 잡히면서 이번엔 뉴클리어가 좀 따내지 않나 그렇죠. 싶었는데
쉽지 않네요. 메피 선수를 상대할 때는 정말 1대1은 해서는 안 되겠네요. 이제 무조건 양각을 그렇습니다. 잡아줘야 되고. 오늘 T1이 정말 총싸움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총게임이다. 매피 이번에도 핀카 박지현 선수는 에이스로 변경을 해줍니다. 이러면은 뭐 90도 북터 쪽도 다시 한번 그냥 열어볼 생각을 하면서 DPC도 가능하겠네요. 일단 허니 선수는 다시 한번 클래시를 꺼내들었는데 이게 교전에서 이제 이기고 간다라는 확신이 지금 없을 정도의 차이가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클래시를 드는 것 자체에는 별 문제는 없어 보여요. 네, T1이 연속 5라운드를 따낸 상태. 한 라운드만 더 따내면 매치 포인트입니다. 슈퍼 JK 이번에도 스폰 픽을 한번 시도해 보는데 지나가는 인원이 없습니다. 이번엔 반대편 3명 이상. 아, 미사 선수 오. 아파요. 와, 이게 조금씩이라도 버텨보면서 지금 돌아오려고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이제 총알 냄새만 맡아도 죽습니다. 고개만 내밀었다 하면 총이 날라오니까요. 아, 일단 트레이드 했습니다. 네, 트레이드 했습니다. 아, 근데 그 와중에도 슈퍼 JK 선수 타격을 입으면서 트레이드를 했네요. 아마 주방으로 1층으로 미리 몰래 진입을 했나 봅니다. 뭐 식료품이라던가 천문 1층으로 지하 쪽 이제 뚫고 들어와서 식료품 계단을 타고 올라왔던 것 같고요. 네, 계단 지금 방패를 우스카 선수가 기억자를 바라보도록 붙여잡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클래시까지 있기 때문에 일단 양쪽으로는 막아낼 수 있기 때문에 중앙 계단을 완전히 비워놓은 T1. 아, 그러니까 중앙 계단을 가지 않아서 1APC가 되었다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맵피 선수가 계속 그 각을 뚫어내니까 뭐라 말을 못하겠네요. 그래도 슈퍼JK 지금 뒤쪽으로 다시 한번 돌아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뭐 노마드 같은 오퍼레이터를 뜨다가 가져가지 않았다 보니까 확실히 생각을 해줄 수는 있는데 이거 좀 알아낸 것 같죠? 네, 살짝 차들어간 느낌입니다. 과감하게 잡으러 가려고 했는데 그래도 빠졌어요. 이런 플레이 때문에 원래였으면 이제 뭐 박지현 선수가 지금 라이더 선수가 위치하고 있는 저 90도 창문 쪽에 레페를 타줘서 아로카드 선수의 조피아가 90도 복도를 점거하게끔 해줬어야 됐거든요. 네. 그 시간이 좀 걸리고는 있어요. 시간을 끌어준 거죠. 그렇죠. 네, 시간은 이제 1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참 로밍이 꼭 킬을 하지 않아도 이런 식으로 상대를 흔들어주는 것도 정말 큰 역할입니다. 존재 자체가 해악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상대에게. 그렇죠. 아로카즈 선수의 라이브 드로닝을 받으면서 진입하는 매피. 방패가 있습니다. 네, 방패. 수류탄. 수류탄 베이스로 빠르게 제거합니다. 그것은 기억자 측면 열리고 지나갈 수 있도록 열리는데요. 11 끝까지 DMR로 로밍 복귀를 막아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은 이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오, 슈퍼 JK 4대3. 아, 반응이 조금. 네, 트레이드 일어납니다. 가려서. 아, 클래시 방패 들고 있어요. 아, 클래시는 저렇게 타격을 입는 게 굉장히 큰데요. 아, 11 선수 잡아내고요. 그렇죠. 타격을 조금씩만 있다 보면 다운됩니다. 와. 1대1입니다 또. 그래도 설치까지 뭔가 들어갈 것 같고. 매피 선수. 와. 아, 이번에는 라이더 선수가 매피 잡아냅니다. 방금도 매피 선수 설치 끊고 아 이거 소리 들리면 내가 프리파이어로 잡을 수 있다라는 자신감으로 끄는 아,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완승은 내주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뉴클리어가 한 라운드를 따내면서 5대1로 공수 전환입니다. 이번에는 뉴클리어가 공격, T1이 수비입니다. 자, 매피 선수는 썬더버드 선택을 해주는데요. 이치비행기 조실, 오늘 매피 선수의 포지션이 어떻게 바뀌는지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궁금하긴 해요. 확실히 지난번 때의 이제 층계참은 마치 담원기와 초창기의 빌라가 굉장히 강할 때 그 린 선수의 포지션인 것 같긴 했거든요. 정말 미친 듯이 잘하던 린 선수이긴 하지만은 어찌 됐건 좀 많이 불쌍했어요. 진짜 그때 층계참 버티는 거. 그렇죠. 네. 죽음으로 내몰린 팀이었잖아요. 이번에는 네, 고요 가져왔고요. 네, 뭐 일단 유서 쓰고 들어갈 자리는 이제 거의 없기 때문에. 네네. 가젯도 없고 나는 없고. 여기서 죽겠다. 네, 나는 이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다들 웹피 선수가 썬더보드 가져왔잖아요. 그러네요. 절대 안 죽겠다는 거거든요. 너 죽을 거야? 내가 살려줄게. 그렇죠. 내 허락 없이는 죽지 마. 아, 멋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반대편 비행기 전시 아 비행기 아니죠. 이제 조각상 쪽에서부터 최대한 좀 버티다가 돌아오는 방식이 될 텐데 히바나를 오히려 빼고 가게 되면 지금 저 천문대에 있는 1벽을
열을 낼 수가 없어요. 첨대 일벽을 건너내지 못한다면 사슴의 인원이 버틴다는 거고 사슴에서부터의 조각상 입구각과 입구각이 좀 너무 매섭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조각상도 버틸 수 있고 조각상이 버티게 된다면은 천문대 쪽에서부터 이제 욕조에서부터 이제 들어오는 각도 좀 열지 않게 되거든요. 티원이 뮤트 카이드 가져오지 않았지만 뉴클레에서 하드 브리처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자, 11 선수가 지금 조각상 입구 쪽을 바라봐주고 있고 메피 선수도 조각상 입구 함께 겸사겸사 바라주면서 천문대까지 신경 써주고 있는 상황. 슈퍼 JK 더블 이중창 이중문 바로 빠집니다. 그럼 체크까지. 아 근데 다운인 거 확인을 못했습니다. 바리케이드에 네. 가려서 빠지면서 쏜 사격이기 때문에 네 고요가 다운됐습니다. 기억할 수 있으면 이게 살기만 하면 다시 풀 체력입니다. 아루카즈가 이거 오고 있죠. 이거는 아루카즈 선수가 와줄 거예요. 저 일본 선수는 갈 수 없죠. 그렇죠. 와 매피. 매피. 잘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일레븐 선수가 이렇게 사슴 쪽을 바라주고 그렇죠. 사슴에서 이제 조각상 입구 이렇게 바라봐 주니까 매피 선수도 조각상 입구 바라보기도 하지만 천문대를 스스로 이렇게 클리어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결국 클리어가 이렇게 되었고 못 들어요 지금. 고요 살려줬습니다. 어떻게 된 그래서 슈퍼 JK 선수가 층계참 쪽에서부터 밀고 올라가긴 했는데 저것도 반대편 인원이 밀려나야만 하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지하 계단을 통해서 지하가 아니죠 1층 계단을 통해서 아 이렇게 돌아오기까지 했고요. 희망이었는데요. 방금 3대 상황 맞출 수 있는 이게 다 이제 히바나 같은 원거리 하드 브리치만 나와도 천문대 일벽을 열면서 자동으로 사슴 쪽이 밀려나게 될 텐데 그런 오퍼레이터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매피 선수는 조만간 풀체력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되었고요. 정말 무섭네요. 네. 죽지만 않으면 다시 채워주는 그렇죠. 좀비 생성기 그러네요. 죽여야 합니다. 네 머리를 노렸어야지. 아 헤드를 노렸어야지. 그렇습니다. 크레이지보 선수가 체력이 부족하지만 회복을 받지 않고 일단 키우기 계속 중앙 계단을 버텨주고 있습니다. 수르탄 오. 이 위치가 근데 댐지블이 좀 받게 되죠. 네, 그러네요. 네. 하나 더 빗나갑니다. 하지만 피했습니다. 시간 25초. 하지만 작업실에 있는 라우카즈 선수가 가스탄 아직 밀려있는 인원이 없죠. 아 체력이 아무리 적어도 샷건은 한 방이거든요. 맞습니다. 아 당구대기 올라가 있어서 안 보여요. 매피 더블킬. 매피 선수 정말 매섭습니다. 우스카 선수의 위치는 나와 있는 상황에서 T1 마무리를 준비합니다. 와 매섭습니다. 박지재요 과감하게 피킹하면서 네 이렇게 해서 T1이 먼저 매치 포인트에 올라섭니다. 세이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T1 강하네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피지컬이 미쳤습니다. 그만큼 어제는 정말 담원기라는 강팀을 상대하면서 아 지독히도 게임이 안 풀리는 날이었기 때문에 패배를 했지. 그런데 이렇게. 그 담원기아를 오늘 스타라이즈가 이기고요. 그렇죠. 정말 알 수가 없네요. 네, 생태계 그리고 파괴입니다. T1은 스타라이즈를 이겼었어요. 아 네, 첫날 개막 전날이라서 모든 선수가 손이 안 풀렸을 때였지만 그래도 이긴 건 이긴 거죠. 그래서 이제 현재는 T1과 뉴클리어 경기가 진행되고 있지만 스타라이즈와 T1이 다시 한 번 또 붙게 되거든요. 아 그때의 승부도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T1 이렇게 강력한 팀인데 다시 한 번 이길지 스타라이즈 모든 프로팀을 지금 이겼는데 T1은 이길지 다시 궁금해집니다. 마지막 매치 포인트 T1이 과연 경기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지금 오퍼픽이 모찌, 뮤트, 리전 정신 나갑니다. 네. 다 나가 있네요. 총은 총대로 좋고 능력도 좋은 오퍼레이터들이 나왔고 11 선수가 정말 오래간만에 모지로 다시 한번 선택해줬습니다. 네, 마지막 매치 포인트 과연 뉴클리어가 T1을 저지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폰킬까지 시도를 해보고 있지만 스폰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물쪽 스폰은 없고요. 꼭 스폰킬을 시도하면 스폰이 없더라고요. 다시 1층으로 내려가는 매피 빚을 능력을 통해서 주변에 드론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한 로밍에 도움이 됩니다. 시야 확보 오퍼레이터가 펄스 박재현 선수가 해주고 있고
오, 매피 선수를 잡아냈습니다. 미사가 이 위치에서 잡았다는 건 뭐 미술 공방에서 한번 피킹을 해봤던 것 같고요. 매브릭은 따로 없기 때문에 순간적인 암습은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뭐 세탁실 방향도 수류탄 넣어가면서 열어줄 수 있고요. 세탁실 별다른 충수가 있긴 한데 아르카즈 선수 위치가 2층일 것 같습니다. 기포 한번 빗나갑니다. 네, 펄스로 위치 확인해주고요. 아, 계속 활발하게 움직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르카즈의 슈퍼 JK 잡으면서 4대4 맞춰줍니다. 박재현 펄스임에도 역을 올라가면서 2층에서 힘을 실어주는데요. 네, 라이더 선수 잡혔고요. 4대3. 아, 건물 안으로 발을 들이기가 무섭습니다. 시포를 피했더니 총이 날라오고. 네, 또 미사까지 다운 2층. 발만 들였다 하면 아루카제에게 잡힙니다. 하지만 곧바로 우스카 선수 잡아내고요. 네, 트레이드. 3대1. 지금 아루카제 선수 순식간에 게임이 터지게 일보 직전인데요. 이렇게 잡아낸다 하더라도 마지막 위치가 브리핑이 되면서 그렇죠. 이제 아래에서만 조곤이 기다리고 있는 T1입니다. 시간 자체는 그래도 여유가 좀 남아있는 편이기는 해요. 그렇습니다. 아직 시간은 1분 넘게 남아있습니다. 디퓨저도 안 챙기고 왔어요. 오, 타격을 크게 입었습니다. 일단 송강 던지는 타이밍. 혼자 남은 허니 시포! 아, 빗나갑니다. 조곤이 바꾸니 시간 아직 여유롭습니다. 오, 11 선수 어디 갔나요? 그렇죠. 어딨죠? 오이, 증발했어요. 아! 폭탄과 한 몸이 되어서. 저 이렇게 되면은 안 보이는군요. 관전에도. 아, 캡탄으로 어떻게든 몰아내서 한번 체크를 해 보려고 했지만 뒤로 넘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모습이 보이지 않고 공격이. 크레이지 보이도 트레이드 각을 계속해서 봐주고 있습니다. 마무리. 아, 크레이지 보이가 허니 선수 잡아 주면서 T1이 승리 챙깁니다. 정말 순식간에 끝나버렸네요. 네, 정신 없었습니다. 오늘 사실 약간 역배의 날이라고 저희가 그랬었는데 T1이 마지막에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없다. 정배다. 우리는 정배다. 뚝심 있게 간다. 피지컬로 압도해버렸습니다. 정배 믿지? 아, 와, 11킬, 10킬, 10킬. 크레이지보이 선수도 10킬. 그렇습니다.